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 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덕진공원 연꽃 구경이 더 좋을 텐데 거기 안 가고들 굳이 여기를 오셨네? 에? 끝나고 맞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지. 지금 이 화엄경 입법개품 오늘이 8번째 선지식을 만나는 대목인데 53 선지식 중에 8번째는 그 십시는 빼고 십주의부터 선제동자가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책 보는 사람은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듣기만 하고 십주의의 그 중요한 것이 십주라고 머물 주자 쓰는데 십주경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성인과에 들어가는 십지경이라고도 해요. 십지경을 이제 먼저 말을 하는데 그 십지라고 하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하는 것그 성인의 경지가 이 십주의에서부터 이렇게 발심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위치에 가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는 그 과정이 같아요. 그래서 십주의에 잘 공부를 닦아가면은 십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십주의 최초에 여러분이 저 예전에 다 배웠는데 여러분 다 잊어먹었을 거야. 십신이는 그게 제하고 십주에 가면 발심주, 취지주, 수행주, 생기주, 방편구족주, 정심주, 불태주. 가 일곱 번째가 오늘이 이제 동진주. 그 다음에 만날 스승이 이제 법왕자주, 그 다음에 관정주. 법왕자는 이제 황태자가 되고 인정받은 거고, 관정주는 여기다가 이제 물 뿌려가지고 왕관을 씌워주는 자리야. 그때는 이제 공부를 거의 마치는 저 십지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오늘은 동진주인데, 동진주라는 것은 동자동자에다가 참진자예요. 이 앞전에 휴사우바이 대목에서는 휴사우바이 선지식은 불태주에 해당되는 이 선지식이라. 불태주라고 하는 것은 물러남이 없는 지위거든.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절대로 후퇴란 없다. 내 마음도 경계도. 이게 불태주죠. 이게 불태주는 이 휴사우바이가 전번에 이우 아는장이라고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겠지. 근심 걱정이 이제는 없어져.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 생각해봐요. 불태. 이제는 절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앞길에 대한 확신이
서 있다는 거잖아. 절대로. 그 확신은 왜 생겼을까? 공부를 하다가 선지식을 꾸준히 선재동자가 찾아다니잖아. 다니면서도 이 앞전에 선지시간때 공부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깨달음을 바탕으로 잊지 않겠다라고 수순사유 수순사유 순리적으로 따라서 늘 생각을 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억념하는 것, 이게 수순사유인데 그렇게 늘 공부를 노력을 해. 여기에서 그 다음 스승 만나러 가고 그 다음 스스로 만나는 것이 뭐 찰나고 순간이고 몇 달이고 사이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수많은 생애 동안 찾아가는 선지식이라. 그래서 이 불태주 정도에서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까? 그거는 뭐냐? 부처님법이 전달하는 내용 중에 심오한 바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일체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달은 거야. 여러분이 공부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하다. 내가 이 세상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신, 몸뚱이, 심, 마음, 신, 심, 이것은 세상을 통틀어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은 이 우주 법계란 말이지. 그게 일체법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이 일체법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닫는 순간, 아, 이거로구나. 절대로 후퇴할 일이 없는 거야. 이게 불태주야. 여러분은 이 경지에 다 왔지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꽃 구경 안 하고 나 여기 오는 거야. 불태주 신심이 있어서. 일체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가 불교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아무리 세월이 가도 참선을 해서 공부하는 것도 일체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돼. 그 공하다는 이치가 어떤 거냐? 그거를 알아야 이제부터 공부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신심이 공하다. 내 몸뚱이는 4대로 이루어져 있다. 4대를 지수화풍을 잠시 빌려서 이 만들어진 게 몸뚱이지. 그래서 5원 덩어리 5가지. 이것도 원래는 인연 따라서 잠시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지. 엉켜 있는 거지, 엉켜 있는 거. 이게 바탕이 원래 공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하다는 것은 없다라는 말하고는 다르죠.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공한 거예요, 애초에. 서가모집을 이전에 그 수천 부처님이, 과거에 성불한 부처님이 계셨지만 우리가 기록상으로 비바시실부터 과거 칠불이라고 그러죠. 과거 칠불의 최초가 되는 비바시불이 그 다음 두 번째 부처님한테라고 인계해준 그 계송, 그리고 그 다음 부처님이 자꾸 다음 부처님한테 이렇게 전개해주는 계송들을 보면은 비바시불 계송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이라는 것이 신종 무상 중의 수성이라. 이 몸뚱이는 원래 이게 몸뚱이는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형상이 있는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형 중에서 수생, 생을 받았다. 형상이 없는 데서 생을 받았다. 아까 얘기대로 뭔가 종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자에서 환경을 만나니까 4대가 인연으로 화합해서 몸뚱이가 형성됐다. 그래, 원래는 종자라는 것은 형상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요술쟁이가 환인, 요술쟁이가 만든 꼭두각시하고 같다는 거지. 그 꼭두각시가 식성이 있느냐, 식심이네, 식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도 이 형체에 있는 물질에, 그것을 경계라고 하지, 온 모든 물질 자체를 경계가 와야 반응이 생기는 거, 이것이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도 원래는 아무 형상도 동요도 없는 거야, 존재가. 그러니까 마음이란 존재가 없어. 그게 공하다는 거야, 그걸. 그런데
완전히 없으면은 없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뭔가 경계가 나타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마음이야. 그게 마음의 정체는 그런 거고 몸뚱이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아무한 형상 물질이 없었는데 인연인에 따라서 뭉치고 뭉쳐서 지수화풍이라 해가지고 4대가 화합이 된 것이 이게 몸뚱이가 된 거예요. 원래 바탕은 이 몸뚱이도 공한 거요, 마음도 공한 거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보고 일체 모든 세상이 원래 바탕은 다 공한 거다. 그런데 어떤 인연이 오면 오는 대로 반응을 해가지고 작용이 일어나서 일체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법성계의 진성이라고 하는 참성품의 본 바탕은 원래 이렇게 무엇이라 꼬집어서 말할 수도 없고 형상이 없어서 집을 수도 없고 존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무엇인가 경계에 부딪혀서 살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로구나 이것이 마음이로구나 그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성은 원래 적적한 건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묘하단 말이야. 인연 따라서 반응을 해.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 자기 자성, 잠잠한 그 자성을 지키지 않고 뭐가 나타나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 있는 성질의 것이야. 그게 원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공이라고 그래. 모든 것이 그 공하다라고 하는 바탕이 근본이 되고 거기에 반응이 작용으로 일어나서 이 세상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모양이 되고 존재가 되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기. 이것으로 인해서 저것이 반응이 와. 그래서 새로운 작용이 생겨. 그 작용이 뿔뚝 생기면 산이 되고 이렇게 꺼지면 바다가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비치면 네가 되고 이렇게 이게 비치면 내가 되고 나인 너요 너인 나라. 왜? 바탕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인 바탕에서 모두가 스스로가 그 하나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체고 하나의 바탕을 바탕으로 하는 너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나와 일체 모두라 이런 얘기야. 이런 도리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바탕은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닫고부터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것이 내 것이 안 됐다고 탐심을 내서 취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꽃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근본 바탕은 공하다 하는 것을 알기에 아름다움의 바탕이 공하다. 그래서 크게 기뻐할 일도 없어. 가을이 돼서 꽃이 수명을 다해서 시들었다 해서 시들음의 본 바탕은 원래 공한 거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시들음에 대한 서글픔도 없는 거야. 이런 이치를 알아채버린 사람을 세상의 도리를 알았다. 그래서 도인이라고 하고 이제부터 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진정한 수행자라 이러는 거예요. 깨어 선제 동자가 이번 대목에 동진주의치에 해당하는 이 선지식을 만났는데 그 선지식 이름은 비목구사라겠던가? 이 비목구사는 원래 번역하기 전에 이전 말이 훨씬 길어. 그게 우리께 한문으로 다시 번역하면은 최상무포의 성 그러는 거예요. 최고로 뛰어나게 무포에 두려움이 없는 소리를 내는 자 그런 뜻이야. 그런데 이 이가 해탈문 얻은 공부의 경지는 뭐냐 그러니까 무승당이라 더 이길 리 없는 자리를 깨달은 해탈을 얻었던 점이야. 그게 무승당 해탈이 뭡니까? 선제동자가 물으니까
이 비목부사 선이, 이게 신선선자인데 선인이라 신선이야. 그런데 공부가 이만큼 된 신선이란 말이야. 나는 이 무승당 해탈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 그냥 공부해서 얻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경지가 어떤 경지입니까? 이라고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 이 비목구사 선인이 선제동자의 머리를 이라고 싹 만지고 나서 손을 꽉 잡아. 그러니까 갑자기 선제동자가 자기 몸이 세상에 눈이 확 이러면서 자기 몸이 사방, 상하, 팔방에서 시방 세계에 모든 부처님이 계신데 그냥 착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천만 화신이 돼가지고 시방 세계에 있는 부처님 계신 곳에 가, 그 세계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그 시방 세계에서 지금 현재 그 세계의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하고 있는 부처님 법문을 다 듣는 거야. 고속버스 타고 길가에 가다 이렇게 지나가는 문 환경 잠깐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중생을 위해서 그 부처님이 현재 설법을 하고 있는 법문의 일문일구 글자 하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개개기 각별히 다 기억을 하고 알아들어. 신통방통하지요? 그러고 나서 비목구사 신선이라고 손을 딱 대니까 그 자리 처음에 있었던 자리로 이라고 딱 돌아오는 거야. 이것이 이제 무승당 해탈문이라는 이제 경지인데 보세요. 이런 분들이 이런 공부의 경지를 일러주고 아나 봐라 말로 해주던 것보다도 네가 직접 경험해봐라. 바닷물이 짠지 싱거운지 모르니까 이라고 아나 찍어서 먹어봐라 라고 보여주듯이 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 경지에 과거에 공부해왔던 모든 선지식들의 경지들이 다 비슷하지요. 이 선지식이 사는 곳도 울창한 숲인데 울창한 숲에 가지가지 나무가 있어. 자, 숲이면은 소나무만 우거져도 요즘 같은 데는 얼마나 좋아. 계곡에 가니까 물이 흐르고. 그런데 거기에 금상첨화라. 가진 꽃이 피고. 어떤 나무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우단바라와 같은 꽃을 피워주는 나무. 어떤 나무는 거기에서 과일이 시시때때로 지금 익어가고 따먹으면 또 다음 과일이 익어가는 그런 나무. 그리고 어떤 나무는 그냥 막 울창한 숲 속에서 그 나무 숲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팍 맡으면은 기분 좋아지는 향기로운 향기 품는 나무. 어떤 데는 깨꼬리 같이 막 좋은 소리가 바람에 칠렁거리면은 가릉빈가 같은 좋은 소리가 들리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숲 속인데도 이런 나무 저런 나무들이 그냥 울창에 우거져 가지고 있는데 전단나무 아래에 딱 풀방석을 깔아놓고 앉아있는 어떤 신선한 분이 보여. 그분이 비목구사 선인이야. 그 앞에 와서 다른 선지식한테 역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드디어 찾았군요. 이제는 참 선지식을 참 오늘 또 만났습니다. 성인이시여, 내가 당신들이 공부하고 목표점을 삼았던 부처 되겠다라고 발심을 했습니다. 즉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보살도를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보살행을 공부합니까? 어떤 것이 보살도요? 어떤 것이 보살행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목구사 선인이 얘기를 하지요. 아, 마침 거기에 갔더니 비목구사 선인의 그 추종하는 무리들이 한 1만여 있었대. 한 10,000명 정도.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냥 몸뚱이도 자연 그대로인데 옷까지 걸쳤다고 하는 것이 나뭇잎으로 옷을 좀 걸치지를 않았나. 그런 것으로 옷을 입고 나무 껍질, 이파리, 꽃 이런 걸로 그냥 요즘 보면 그 저기 아직도 지구촌에 그런 데가 있대. 옷도 하나도 안 걸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나뭇잎으로 살짝 가리기만 하는 그런데 그게 자연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게 그이들이 1만인이나 있어. 그런데 왜 그이들이 그렇게 자연 그대로 사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대목에서 나올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대목 선지식이 10주 중에 8번째 동진주라고 하는 저 위치에 해당하는 공부를 일러주는 데거든. 동진이란 말이 뭐야? 동자동자의 참진자. 동자들이 얼마나 잡생각이 없잖아. 천진무구한 것을 말하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하는데 도를 구하는데 이 위치 정도 되면 불태주를 건네버려. 아,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만사일체법이 공한 것이로구나 라고 이치를 깨닫고부터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천진무구한 동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내 정신이 천진무구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부끄러움도 그 무엇의 걸림도 그 복잡한 계산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간신히 나무 이파리나 이런 걸로 풀섭 이런 걸로 그 남이 부끄러워하는 곳이나 살짝 가릴 정도란 말이야. 그래 그런 모습인 거야. 그 사람이 공부가 익어가면은 이제는 천만 가지 복잡하게 살았던 그 누구 눈치 보고 뭐 앞뒤 계산하고 내가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천진무구한 어린애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고 단순하게 물들지 않은 청정함을 보여주는 그 모습대로 되돌아가네. 그러니까 세상 아주 그냥 쓴맛 단맛 다 보고 60, 70, 80대에서 늙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단순해져. 제대로 늙으면 그렇게 단순해지는 것이 제대로 늙는 거예요. 늙어서까지라도 그냥 젊은 애들 따라가겠다고 같이 시비 경쟁하고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야. 그거는 정당하게 늙어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에이? 젊은 애들 그냥 놀고 온 데 가가지고 끝까지 나도 끼달라고 그 눈치 없이 그러지 말고 간혹 생각해서 오십시오 인사라도 그러거든 심심하고 그러면 가서 지갑이나 열어주고 오고 이제 이래야지. 말은 줄이고 그러라고 하잖아. 이게 진리야.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니까. 우리 중생 속에서도요. 나도 혼자도 그러고 여러분도 개개인 속에도 아니면 이 모두에도 부처님들이 항상 섞여 있어. 중생심 속에는 부처님과 이 무명의 식이 같이 들어있어. 간혹 보면 씨앗이 환경을 보면 나오듯이 부처님 같은 언행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 내 몸속에 불성이 있어서 그래. 부처님 같은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 젊은 애들하고 놀 때는 지갑 열어줘라. 눈치 없이 오래 있지 말고 그냥 적당할 때 딱 자리 빼줘라. 잔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다 와라. 막 이런 것들이 다 부처님 말씀이야. 그게 우리한테 다 알게 모르게 이 불성이 들어있는데 그것만 딱딱 꼬집어서 써먹으면 이 세상 정말 부처님같이 살다 갈 수 있는데 보고 들은 것이 또 이 안 좋은 쪽으로 본단 말이야. 중생심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동이 또 중생심이 발동하는 거라. 그래서 견문이 이종이라 보고 듣는 것이 종자기 때문에 항상 가능하면은 안 좋은 것은 무심히 지나쳐서 종자로 남겨두지 말아야 돼. 에? 좋은 것만 종자로 남겨놔. 그러면 좋은 싹만 나올 테니까. 그럴 줄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 응이선법으로 부조자심하라. 마땅히 그때그때 착한 법으로 자꾸 자기 마음을 도와줘라. 억지로 안 된단 말이야. 안 좋은 것은 무심히 안 본 척, 못 들은 척. 좋은 것은 자꾸 보고 종자를 심어놔야 좋은 싹이 많이 나오지. 요 비목구사 선인이 선제동자가 나 발보리심 했는데 아직도 아지못커라. 어떤 것이 보살도요 보살행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선이
자기 무리들 일만인들을 쳐다보고 어이 이 선잠자들이여 이 동자가 안욕따라 삼맥삼보심을 바랬다네. 들어보소 여기 온 이 선제동자지 이 동자가 발심을 했다네. 부처가 되겠다고 이 훌륭한 사람이 왔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발심을 한 자요 부처 되겠다라고 안욕따라 삼맥삼보심을 낸 자라네. 선냠자들이여 이 동자는 일체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것을 널리 보시했다네. 겁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선제동자 감히 범인으로서 보통 사람으로서 부처님이 되겠다 이렇게 겁 없음을 보여준 사람이라네. 선남자들이여 이 동자는 일체 중생들에게 널리 이익을 주었다네. 이 동자는 일체 모든 부처님의 지혜 바다를 항상 관찰하였다네. 여기 있는 이 선냠자들이여 이 동자는 일체 감로법의 법의 비를 마시고자 한다네. 이 동자는 일체 광대한 법의 바다를 측량하려 한다네. 겁도 없지 부처님 바다 법바다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것을 헤아려 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처음에 합장하고 말했듯이 내가 한 터럭의 지혜로 이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한다 내가 감히 말을 하잖아. 이 선제동자도 이런 거야. 선남자들이여 이 동자는 중생들을 지혜 바다에 머물게 하려고 한다네. 이 동자는 광대한 자비 구름을 널리 일으켜 하려고 한다네. 이 동자는 광대하는 법비를 널리 내리려고 한다네. 선남자들이여 이 선제 동자는 지혜의 달로서 널리 세간을 두루 비추려고 한다네. 이 동자는 세간의 번뇌의 독을 소멸하려고 한다네. 그것뿐이겠어. 부처가 되면 무엇이든지 중생을 이어서 그이들이 좋아한 것을 해주고자 한다네 하는 것도 이 이 선인이 알아챘어. 벌써 이 여기 찾아온 선제 동자도 부처님이 대해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네.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보살인 줄을 알고 그런 보살도를 행하려고 한다네 하는 것을 알고 자기 따라서 모여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거 일만여 대중들을 위해서 이 선제 동자를 소개하면서 이 선제전도의 경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인들이 또 일만 선인들이 아 그렇군요 그러고 그 선제동자한테 합장하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을 당신은 충분히 해낼 것입니다 이라고 또 칭찬을 해줘. 그러고 나서 이 아까 말했듯이 이 선인은 선제동자에게 나는 무숭당 해탈문 하나 얻었을 뿐이니 앞으로 또 남쪽으로 가면은 무수한 일체 보살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훌륭해 놓은 선지식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음 승열 바라문 선지식을 소개해 주지요. 그러면 선제동자가 거기서 또 헤어짐에 아쉬워서 눈물을 콧물을 흘려가면서 존경의 의미로 무수잡을 동돌면서 그렇게 또 법문을 새겨듣고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번 발심해서 끝없이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 간에 퇴골심 없이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전진전진전진전진 해내가면서 부처님이 돼갈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 이렇게 가서 하나하나를 깨달아. 이렇게 천진난만한 동진주쯤 돼가는 위치에서는 이렇게 그 어떤 것도 눈치 볼 일 없고 거리낄 것 없이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세상 경험이 이렇게 몰랐을 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어두우면 안 보여서 무섭고 모르면 몰라서 무섭고 아는 자는 겁이 없잖아 아는 자는.
그 다음에 무엇일 것이다라고 알면 그 다음은 겁이 없어. 그런데 이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 그걸 몰라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용기 있는 자 또한 두려움이 없어. 그 용기가 지혜를 바탕으로 하면은 호랑이가 날개를 나는 거예요. 근본은 뭐냐? 답안을 벌써 답안지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원래는 바탕이 다 공한 것이다. 거기에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내 삶을 창조해 나가고 내 공부를 시작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야 그 어떤 것도 원래는 이렇게 공한 것이기에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걸리는 것은 마치 요술쟁이가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놓고 허수아비가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그런 이치로 알아라.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이치를 세상의 흐름에 바탕을 알았기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이제는 앞길로만 갈수 있고 오른길로만 갈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 것이다. 이 정도 따라왔으면 여러분도 이치가 이 정도 와야 되는데 지금은 눈빛이 지금 그 정도를 다와 있어. 근데 돌아서서 신발 신을 때 그냥 깜빡해서 그게 걱정이지. 요즘 같은 때는 연꽃도 보고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가시오. 꽃도 보고 뽕도 따고 님도 만나고. 그래서 이 더위를 잇는 방법들 다 일념에이라고 무엇인가 공부를 해 나아가면은 더위는 또 없어. 이 더위도 내 느낌에서 받아들이는 환상이야. 추위도 환상이고. 모든 내 눈에 비치고 귀에 들리고 내 몸뚱이에 느껴지고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본바탕은 공한 것이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떤 환경에 자꾸 습관화 돼가지고 그 습관을 이겨가는 과정이 조금 괴로워. 추위의 습관들이면 더위가 괴롭고 더위의 습관들이면 추위가 괴롭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관습이 본성을 못 이긴다. 본성이란 건 공한 건데 그동안에 뭐가 있는 것으로 의존해서 자꾸 살았어. 그러니까 그 관습을 일단 공한 이치를 안 뒤에는 버려라. 그 관습이 본성을 못 이긴다. 그래서 그 관습을 제어하기가 조금 힘이 들고 어렵다. 여기 선재동자도 늘 그러잖아. 선지식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한테 공부하고 배우기도 어렵고 배운 대로 따라하기가 어렵더라. 그건 뭐냐? 그걸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지면은 나중에는 이 어려움이 적어져. 도도 중간에 공부하려고 노력할 때 이렇게 힘이 되지. 신신명이 뭐라 그랬어요? 지도는 문안이라 지극한 도. 도에 꼭 짓자면 어려움이 한게 없어, 알고 나면. 근데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든다는 거지. 모든 도는 그래. 세상의 이치가 공하다 하는 걸 알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수월해진다고. 공하다고 해놓고 거기서는 이중생활 하지 말자 이거야, 이제 도대로 가면서. 에이? 공하다라고 하는 세계는 니건 내 것이 없이 다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서 녹여버리라는 거야. 탐심도, 진심도, 치심도 다 거기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그 공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거기서 놀면은 얼마나 좋아. 미움도, 슬픔도, 기쁨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버리 아무것도 없잖아. 에? 거기서 필요할 때 뺏어. 공한 이치에서 사람 마음을 마음이라 할 때, 마음의 본바탕은 진여란 말이야. 진여는 뭐야? 아무 본적께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어떤 경계에 딱 부딪히면 이거다라고 싹이 탁틀때 그걸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체를 알아라. 그러면은 속지 않는다 그랬는데, 마음은 가만히 있을 때안 움직일 때는 잡을 수가 없어. 그 요놈이 살짝 작용을 할때 만나야지. 미끼를 주란 말이야, 미끼를. 요거 이쁘다, 요거 맛있다라고 미끼를 주면 마음이 발동을 딱할때 이놈하고 탁 잡으면
한번 잡으면 놓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나를 애미기고 끌고 다니고 오만 지저분하는데 이리저리저리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끌고 다녔던 그놈을 그때 이제 딱 잡아서 이제는 너한테 속지 않는다 하고 옆구리에 딱 묶어서 데리고 다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한테 당할 일이 없지. 그 맛을 조금 봐야 되는데 그 맛을 봐놓으면 세상이 달라지지. 달리 보이고 달리 들리고. 에이? 여러분은 그 맛을 좀 봤나 봐. 웃는 것이 흙깃 보면 여민 듯이 다시 보면 웃는 듯이